아버지라고 적으셨는데요. 사실은 저는 어릴 적에 아버지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었어요. 네. 항상 좀 엄했었고 저랑 대화도 많이 없었었고 내가 아버지랑 정이 있는 걸까라는 생각을 했을 정도로 너무나 거리가 멀었었어요. 하물며 뭐 사소한 얘기지만 저는 굉장히 좋아하는 최민수 선배님이 나오신 모래시계조차도 보지 않았습니다. 왜냐면 저희 아버지가 이미지가 굉장히 비슷하세요. 네, 좀 닮으셨는데 그만큼 아버지가 무서웠고 어릴 적부터 이제 어머니랑 아버지가 맞벌이를 하셨었기 때문에 같이 있는 시간도 굉장히 적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가수하고 싶어서 어머니랑 같이 서울 올라왔을 때도 아버지는 굉장히 많이 반대를 하셨었고 하물며 제가 음악을 듣는 것조차도 못 듣게 하셨었어요. 공부를 해라. 제가 한 데뷔하고 한 죄송합니다. 3년 정도 됐을 때 불행 전화가 한 50통 정도가 와 있었었어요. 그래서 전화 걸어보니까 아버지가 지금 많이 다치셔서 좀 수혈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네가 좀 빨리 와줘야 되겠다라고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촬영 도중에 이제 다시 천안으로 내려가고 있었어요.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이제 차 안에서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. 그동안 아버지랑 대화도 많이 없었었고 네. 하물며 집에 아버지가 오셨을 때 아버지를 피한 적도 있었었고 이제 아버지가 사고로 손가락 세 개가 이제 기계에 빨려 들어가는 사고를 이제 당하셨었어요. 그래서 그때 이제 아버지가 야근이어서 새벽에 근무를 하시는 거라서 사람들도 거의 없었었고 그 소리조차 누군가가 듣지도 못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기계에 손이 빨려 들어간 있는 채로 한 시간 이상을 이렇게 있었었나 봐요. 그래서 예, 또 그 모습을 보니까 굉장히 또 마음이 아프더라고요. 그래서 마음을 좀 다시 먹게 되더라고요. 이제 아버지한테 내가 먼저 다가와서 얘기도 많이 하고 뭔가 이제는 어머니 아버지랑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더 많이 마련을 해야 되겠다. 내가 서울에 있지만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연세도 있으시니까 직장을 잡으시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. 그래서 조금 무리를 해서 이제 서울로 이사를 오고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친동생이 함께 일할 수 있는 그 K본부 앞에 커피숍을 작은 커피숍을 제가 차려드렸어요 이번에도. 그래서 너무 기쁩니다. 아니 근데 저 아버님은 그 현재 상태는 어떠세요? 완전히 다 그 괜찮아. 사고에서는 이제 벌써 당고예요? 이제 균형이 맞지가 않죠. 네, 아무래도 이제 심하게 다치셨기 때문에 손가락이 이제 이렇게 접히시진 않는데 왼손으로 이렇게 일을 할 땐 좀 불편하시겠더라고요. 예. 그 부모님께서 우리 그 자랑스러운 아들 너무 이렇게 뿌듯하게 생각하시겠어요? 예, 지금은 아버지랑도 굉장히 많이 대화를 하고 있고요. 예, 마치 정말 친형처럼 말도 많이 하고 진짜 잘 몰랐었는데 그때는 굉장히 어렵고 무섭기만 했었는데 아버지가 이렇게 순수한 면도 있었고 이렇게 애교가 많으시구나라는 것도 알게 되고 지금은 너무 행복합니다. 옆에서 어머니 아버지도 자주 볼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아져서 굉장히 행복해요. 우리가 수만 번 표현해도 부족함이 없는 것이 부모님에 대한 사랑의 표현인 것 같습니다. 맞습니다. 예, 사랑은 아버님에게 표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. 그동안 진지하게 이렇게 많이 말씀을 이렇게 말을 나눈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요. 아직은 저도 너무나 많이 부족한 아들이지만 앞으로 가족을 위해서 그리고 아버지를 위해서 더 열심히 살고 항상 효도하는 아들 될게요. 아버지 사랑합니다. 사랑합니다. 김철수도 부모님에게 선물 많이 해드렸어요? 정말 되게 말썽도 많이 부리고 학창시절 때 그랬었는데 지금 아들이 되게 잘생기고 훌륭하게 자랐어요. 부모님 항상 건강하시고 자랑스러운 아들이 지금 친구들이랑 세계를 제패하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희재씨 사드린 거 있냐고요. 땅도 사드렸고 그랬으니까 앞으로도 파이팅 하십시다. 부모님 얘기도 하면 너무 쑥스러워서 파이팅 하십시다. 예. 저게 보통 부모님들한테는 파이팅 하십시다. 엄마한테 그냥 엄마 사랑합니다. 파이팅 하십시다. 자원에 파이팅 하십시다.